여러분, 이제 아주 오래 전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깜깜하니까 이 세상 위에서 뭘 만드셨을까? 해. 그렇죠. 하늘에 해를 만드시고 둥그란 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밤에는 그렇죠. 또 뭐가 빛나요? 별. 별도 만드시고 또 뭘 만드셔요? 별. 아 맞아요. 별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어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 이 땅에도 풀들이 좀 많이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참외도 따먹고 사과도 먹고 또 뭐 좋아해요? 수다. 네, 파인애플도 좋아하고 바나나도 좋아하죠.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무를 만드시고 풀을 만드시더니 열매가 생겨. 그러더니 거기에 꽃이 피었어요. 그러더니 꽃이 노란 꽃, 빨간 꽃 해가지고 여기저기에 피었어요. 꽃만 있으니까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벌레를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벌레. 여러분 뭐가 있어요? 벌레들 가운데는? 나비. 네? 나비 또. 개미. 벌도 있고. 약동벌레. 그렇죠. 네, 이게 하나님은 참 재주가 많으셔요. 능력이 많으셔서. 날개를 달고 막 공중을 날아다니는 잠자리도 만드시고. 잠자리도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잠자리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꽃 위에서 앉아있다가 또 다른 꽃으로 날아가서 또 앉아있다가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더 높이 날아다니는 동물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더 높이 날아다니는 동물을 만드셨는데 그게 뭐냐면 새예요. 새. 이 새는 손이 없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손 대신에 더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날개. 맞아요. 날개를 주셨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새들은요. 물에 빠져도요. 죽지 않아요. 물에 동실동실 떠다니기 시작했어요. 물에서 막 떠다니는 새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보시니까 땅 위를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동물을 만들어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셨어요. 땅 위를 네 다리를 가지고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동물. 여러분들 어떤 동물이 제일 귀여워요? 토끼. 토끼 또? 강아지. 강아지. 사람쥐. 원숭이 뭐 이런 거 이쁘죠? 어우 귀여운 게 뭐예요? 강아지. 네, 강아지 중에도 무슨 강아지? 푸들. 푸들이도 만드셨어요. 귀가 길다란 동물을 한번 만들어 볼까? 여러분 귀가 길다란 동물이 뭐가 있어요? 토끼. 아 맞아요. 하나님은 귀가 길다란 동물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셔가지고 귀를 길다란 동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뒷다리가 길다랗게 만들어가지고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토끼도 만드셨어요. 아 이번에는 목이 길다란 동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목이 긴 동물을 만들고 다리도 길게 만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동물은 나무 위에 있는 나뭇잎을 높이 있는 나뭇잎을 따먹을 수 있도록 다리도 길고 또 목도 길게 만들어가지고 높은 나무에 있는 나뭇잎을 따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길. 아이고, 참 우리 어린이들 잘도 알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맨 마지막으로 만든 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의 이름은 아담이에요. 아담.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 찬송도 할 수 있게 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자, 우리 사람은 네 다리로 기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애기였을 때나 네 다리로 기어다니지 사람은 두 다리로 기어다니게 걸어다니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 맨 처음에는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주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먹을 것도 많고 과일도 많고 꽃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었으면은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를 못했네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열매를 만들었는데 그 열매의 나무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이에요.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하고 약속을 잘 지키면 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아 맞아요. 엄마가 먹지 말라고 그런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런데 여러분이 꼭 매를 벌어요. 아 엄마가 먹지 말라고 그러면 먹지 말아야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요건 따먹지 마라 하면 따먹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잘 이쁘게 열려 있는데 말이야. 이건 따먹으면 안 돼? 네. 절대 안 돼? 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마귀의 말을 들었는지를 내가 보여주겠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 잡으세요. 놓치면 안 돼요? 그 에덴 동산에는 동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동물의 이름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뱀이었어요. 뱀. 이 뱀은 굉장히 머리가 좋았어요. 하지만 놓으세요 놓으세요. 이 뱀의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질투를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난 싫어. 그러더니 오, 이 뱀이 하와를 꼬시기 시작했어요. 하와야, 하와야. 엄마 왜? 이 나무 열매 왜 안 따먹어? 먹어봐. 이거 먹으면 죽어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어. 아니야, 먹어봐.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니?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마귀의 말을 듣고 그냥 하나를 따먹으랬어요. 어? 어휴. 그리고 아담한테도 주니까 아담이도 또 하나를 따먹었어요. 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우리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하얀 마음이었어요. 하얀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 거짓말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미워하지 않는 마음,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마음, 거짓말하지 않는 마음. 이걸 바로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사람의 마음을 만들 때는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마음을 만들었는데 뱀의 마음을 뱀의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뱀의 마음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나쁜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거짓말하고 꾸불꾸불하고 요랬다 저랬다고 말 안 듣고 동생 잡아패고 언니한테 막 욕하고 대들고 이런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동생을 막 때리고 언니한테 막 덤비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막 동네끼리 막 싸움이 붙었어요. 옆집 아저씨 오고 막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 나중에는 막 화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막 칼로다가 막 사람을 찌르니까 사람들이 또 화가 났어요. 화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멀리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화를 만들었어요. 와, 잘 나가겠어. 그러더니 집에 와가지고서 그날 밤에 길다란 나무에다가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화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화살을 팔에다가 매겨가지고 야, 이걸 날리면은 멀리 있는 적들을 죽일 수가 있어 하더니 뿅! 웃으면서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랬더니 예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다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대신에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보다 만만하게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우상을 위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대신에 각종 우상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 대신에 많은 우상들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 악기 소리가 좋구만. 그러더니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면서 우상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하나님 보니까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게 생겼어요. 천국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할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저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를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만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다 울었어요. 어, 예수님은 죽었어.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왜 죽으셨어?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누구든지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꾸불꾸불했던 뱀의 마음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싸움질하고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친구를 잡아패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하던 어린이들이 교회를 나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예수님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다시 회복이 돼서 사랑의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 미워하지 않는 마음, 예쁜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를 나오면 다시 예수님의 마음을 얻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